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햄찌의 유튜브 채널이 해킹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채널이 아예 사라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먹방 유튜버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던 유튜버 햄찌의 채널이 현재 사라진 상황인데요. 17일 오후 유튜브 채널 햄찌의 채널명이 테슬라로 변경된 뒤 모든 영상이 삭제되고 일론 머스크의 영상이 올라왔죠. 이에 햄찌는 자신의 부계정 집 나간 햄찌 채널을 통해 저의 본 채널인 햄찌 채널이 현재 해킹을 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 측에 말씀드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 채널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다 라고 전했는데요. 햄찌는 저도 당황스럽지만 구독자님들도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 짧은 글로나마 공지한다라며 얼른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햄찌의 본 채널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며 아예 삭제가 되어버린 상태인데요. 그래도 지난달 유튜버 오킹 역시 햄찌와 비슷한 방식의 해킹 피해를 당했다가 계정이 복구된 바 있었기에 햄찌 또한 계정이 복구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네티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햄찌의 채널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제일 놀랐을 햄찌님 침착하고 조금 기다려봐요 우리 얼른 복구되길 바래요 순간 뭐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1000만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